그죠? 사람들은 다 희망을 살라고 그러죠. 그 희망을 사지 뭐 걱정을 사라는 거. 그럼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희망하고 주식하고는 달라요. 주식을 산다는 것은 물론 희망을 사는 거 맞죠. 어떤 희망을 사는 거예요? 시장이 역으로 역으로 나갈 때 여러분은 대중과 달리 양 끝단에서 외로운 늑대가 되는 거예요. 미스터 로니가 돼야 돼요. 외로운 늑대가 되는 것이 시장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거죠. 시장이 바닥과 천장이 대중과 달리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의 바닥과 천장에서 무슨 얘기냐? 지금 남들이 다 두려워할 때 오히려 그죠? 바닥이잖아요. 바닥이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두려움에 떨지 말고 분할 매수 천천히 가면 되잖아요. 왜 그냥 있는 대로 다 사요 한꺼번에? 자, 그러면 상승 추세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대중과 함께 가야 수익이 커지는 거죠. 매수와 매도의 차이는 오직 하나야. 뭐요? 내가 손익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오로지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오로지 향후 주가만 보고 매매한다면 매도도 매수도 똑같을 거예요. 모든 탈모의 판단의 잘못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이해관계가 돈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생기는 순간 판단이 잘 올바른 판단이 서질 않는 거예요. 전문가를 보는 여러분의 눈도 똑같아요. 그죠?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매스컴이 화려하고 광고가 나고 그죠? 많이 알려지고 그것이 전부인가요? 화려할수록 뒤에는 엄청난 여러분이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 밑에 있는 가장 부하가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회장님의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예요? 운전기사잖아요. 여러분이 화려하면 내부에 뭔지 여러분이 아나요? 자, 이런 것이 주식도 똑같아요.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올바른 모든 판단의 잘못은 우리가 돈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성립하고 탐욕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 안 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주식을 지금 사야 될 종목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는 거예요. 나는 샀는지 안 샀는지 관계없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이 주식을 지금 살라고 그러는데 이게 괜찮은 종목이라는 생각하면 지금 사야 되는 거, 괜찮은 종목이 아니라면 지금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렵나요, 아직도? 아, 내가 샀는데 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안 팔아야 되는지 확신이 안 서.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아, 이 종목이 잘못 샀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럼 팔아야 되는 거지.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충분히 기업 분석이 됐다면 차트를 보면서 매수했다면 꾸준히 관리하면서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실적이 이어지는지 아니면 악재가 나왔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여러분 장기 보유 가는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정말 어려운 것이 장기 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업의 장기 투자는 리스크를 없애고 큰 수익으로 노후 보장이 가능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기업을 분석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추천 주니까 다 맞을 거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그 기업이 앞으로도 괜찮을 기업인지 계속 펀더멘털과 개업 분석,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봐야 되잖아요.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기초 지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문가만 따라하면 다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막 뒤로 욕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이 전문가 저 뭐야 좀 전부 수익 낸다고 무슨 뻥만 치고 말이야. 거짓말만 하고 부실 종목이나 추천해주고. 전문가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전 세계 대한민국에 전문가 믿을 사람 한
그러니까 저 자산 펀드가 펀드 매니저가 그래서 유명해서 좋은 종목만 추천해서 펀드에 담을 줄 알았더니 맨 부실 종목들에서 4천명을 갖다 깡통으로 만들어 버렸어. 1조 6천억이 무슨 강아지 이름인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누굴 믿을 거예요? 여러분 템플턴을 믿을 거예요? 믿으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저 사람이 제대로 우리 주식을 가르쳐 주는지 좋은 종목을 추천하는지 여러분이 봐야 되잖아요. 검증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맞아. 나는 또, 그럼 또 맞아. 그죠? 개인 투자의 대부분이 정말 어려운 것이 그래서 장기 투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할 생각해보지, 조차 해보지 않는다는 경우가 많고, 기업의 분석을 할 생각을 버린 채 주가만 보는 차트만으로 대응하려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투자하는 게 뭐예요? 전문가가 추천했으니까 샀다. 템플턴이 추천했으니까 무조건 샀다. 분석해라. 분석하면 안 하는 사람보다 무조건 이긴다. 좋은 종목을 분석해서 사라. 그것이 정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어떤 전문가도 다 믿지 말라. 나만 믿어라? 다 뻥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된 말들이 뭐예요? 그럼 템플턴만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다 이기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신당부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신신당부합니다. 반드시 공부하라. 시간이 허락하는 끊임없이 공부하라. 시장은 아무도 믿을 데가 없다. 여러분이 공부해서 스스로 이기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죠? 전문가 방에서 공부 안 시켜준다면 빨리 나와요. 템플턴 방에서 공부 안 가르치고 여러분이 공부 돈만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나가도 됩니다.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제발 좋은 기업을 담고 가라. 욕심부려서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라. 내가 참아낼 수 있는 인내까지만 매수하라. 주식투자 3원칙을 반드시 지켜라. 그 3원칙에 맞게 제가 이 매뉴얼을 만든 겁니다. 주식투자 3원칙에 근거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올바르게 하는 길이 뭔지, 주식투자 템플턴의 주식투자 10계명이 뭔지 이런 거를 끌고 가는 겁니다. 유튜브에 벌써 다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는 길이 뭔지, 우리 유전들한테 투자 10계명이 뭔지, 올바로 가는 길을 하나하나 가르쳐서 제대로 된 정석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전문가님, 나는 행운하네요. 유튜브 보다가 열심히 템플턴이 종목하는 얘기를 슬슬슬슬 담아서 30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아, 다 보니까 제가 추천한 종목들이. 손실도 별로 안 났어. 와, 평균 수익이. 올라가니까 또 수익이 커졌지. 전문가님, 저는 행운하네요. 저도 감사하지요. 저도 감사하죠. 저는 그랬습니다. 그죠? 이런 것이 여러분이 갈 길입니다. 정말 어렵죠.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을 겁을 내지 마라. 올라가는 종목이 여러분의 수익 더 커진다. 그냥 조정만 하면 겁을 낸다는 거죠. 조금만 줘요. 왜? 늘 여러분의 잘라먹는 습관이 걸려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좋은 종목이라는 걸 기업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뭐죠? 장기 올라갔다 주가 떨어지면 그냥 자르는 거예요. 보지도 않아요. 두려움이 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가 기업을 동업했는데 기업이 부실 종목이냐 좋은 종목이냐는 왜 판단하지 않는 거죠? 이격 났다고 다 자른다고 다돈 벌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기업의 영업이 꾸준히 이어지니까 올라갔다 떨어졌다 또 나가잖아요. 그죠? 뭐요? 동국지야. 그냥 꾸준히 장기적으로, 야, 저거. 아우, 가만있어 봐. 강남 아파트 사지 마. 은마 아파트 사지 말고 이거 사. 제가 그랬잖아. 은마 아파트 사지 말고 이거 사라.
강남에 부동산 따고 음마 아파트 가서 뒀다. 2006년에 사가지고요. 아이고. 나는 그냥 동국장 사서 그냥 들고 갔더니 좋아요. 음마 아파트 사는데 지금 20억인가? 22억까지 갔었잖아요? 20억이야. 20억이면 뭐예요? 2006년에. 16억 5천이잖아요. 그럼 26, 3억 5천 올랐어요. 오다가다 10억 갖다가 딱 넣고, 6억 5천 갖다가 팔아다가 분당에 32평 사고, 여기다가 딱 들고 가면. 아, 여기다 들고 왔으면, 이거 얼마,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예, 802%? 예? 10억이? 10억이 80억 됐는데, 아직도 강남 은마 아파트는 16, 뭐 22억? 22억에 들고 있어요. 나는 집 와서 팔지도 않았어. 가서 32평 살고 있어. 그런 10억 남는 돈 갖다가 동국제약 사놔서 놨더니 800% 나가지고 10억이 80억 됐어. 강남 아파트 재건축해가지고 왜 45평 받아봤던들 40억 간다고 그래도 게임이 안 돼.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주면 뭐예요. 들고 가질 못하는데. 제약 종목 하나 들고 가라면 맨 그냥 제약 종목, 그냥 건설주, 보험주, 못 가는 종목만 잔뜩 들고 와가지고 가슴 아파 있는 거 전부 다. 뭐가 가야 되는지를 몰라. 아니, 제약 종목 하나 들고 가라 그랬어, 제가. 포트에 담아가지고. 평생 들고 가라. 뭔 일이 벌어지는지. 좋은 일 벌어진다. 이런 건안 사요. 그죠? 이런 건안 삽니다. 오로지 급등 상한가만 좋아해. 급등 상한가만 다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 주는데 천만의 말씀. 그죠? 만만의 콩떡이다. 그죠? 천만의 말씀이야. 좋은 종목 사면 이렇게 그냥 아이고 야 10억이 80억 됐다. 야, 우리 집 부자 됐다. 그잖아요. 은마 아파트 팔고 템플턴 말 듣고 2006년에 그죠? 분당에 가서 32평 살고 10억 갖다가 동국제약 사놨으면 80억이야 지금. 10억까지 90억 됐어. 그래도 사람들은 그 말을 그렇게 벌써 10년이 넘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몰라. 그죠? 아직도 몰라.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면 지금도 늦지 않은 거잖아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카 녀석, 아들 녀석, 뭐 이런 데 전부 친척, 동생, 주식 투자해라. 아무 소리 마. 좋은 주식 사놓고 그냥 묻어. 두둬두면 좋은 일 벌어진다. 그냥 팔고 사고 온통해서 더 빨리 먹으려고 아우성 치다가 돈더 잃어버려. 더 빨리 먹는 게돈 빨리 잃어버리는 지름길이야. 아, 삼양식품 지금 몇 년째예요, 제가? 템플턴이 지금 10만 원이 왔는데 삼양식품 언제부터 추천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팔지도 못하게 더사 이렇게만 외친 거예요. 예? 농심 팔아다가 삼양식품 사라고 이거 수도 없이 유튜브 방송에서도 하고 무료 방송에도 아마 여러분은 100번은 들었을 거요. 그 여기서부터 추천하면서 계속 한 거예요. 지금 얼마예요? 예? 지금 얼마입니까? 346%입니다. 아, 천만 원 담았으면 3,460만 원 벌고 있잖아요. 1억 담았으면 3억 4,600 벌었잖아요. 팔고, 사고, 안 했습니다. 그냥 내비뒀습니다. 조카 녀석 중에 사서 그냥 묻고 있잖아요. 야, 진짜 말도 안 돼. 제가 추천한 때가 여기니까, 여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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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사가지고, 2015년. 사가지고 그냥 묻었습니다. 지금 346%. 아마 여러분 수두 귀가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 들었을걸요. 농심 팔아다가 삼양식품 사라. 여러분은 돈 번다. 에이, 템플턴 말 그거 믿어. 못 믿어. 가만히 지금 3년을, 도전 미전? 에, 3년을 지나고 4년 들어가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묻어라. 아무 일도 없어. 또 올라갔네. 뭐 화상회의 관련 있다고? 돈도 잘 벌어. 2015년에 사갖고. 여기서부터 추천 나와줘. 팔지 말고 그냥 들고 가요. 여기 부기부기니만 팔았나 모르겠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594%입니다. 아이고. 팔지 말고 들고 가요. 야, 무슨 뭐 종목을 갖다 백화점으로다가 그냥 그저 모집해가지고 그저
340종목, 이런 거 400종목. 아니, 여기다 그냥 한 종목에다가 그냥 1억 담아놓고 가만히 있었으면 무슨 일이 벌었어요? 돈한 푼도 못 벌었어, 그렇게 했는데. 1억 종목을, 1억을 다 샀는데 어떻게 했어? 그죠? 아직 들고 가요? 어, 대단하십니다. 이번에 또그 화상회의 또 도전 비전이 그러는 바람에 또 올라가기 시작했죠. 누가 올라갔어요? 화상회의. 가비야. 예. 또 누가 하나요? 알서포트. 오늘 나갔나? 어우, 역시. 또 나가는군. 가비야, 신고가. 역사적 고점 넘어가고. 도전 비전. 아직도 가고. 뭘 팔어? 에? 뭘 팔아요? 돈이 얼마야? 600%까지 넘게 갔다가 내려왔죠. 또 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안 팔아. 좋은 기업이니까. 얼마? 모르겠습니다. 자, 600%가 났으니까 1억 갖다 놓았으면 6억 됐어. 무슨 놈의 종목백화점 만들고 앉아 있어. 그냥 여기다가 그냥 1억 갖다 덜커덩 담아놓고. 에이, 삼양식품에다 그냥 덜커덩 담아놓으면 얼마야? 우리 부자엄니님, 이제 이해가 가요? 맞아. 나는 우리 유리원이니까 많이 종목 사서 부자 될줄 알았는데. 아니, 그냥 갖다 놓고, 그죠? 1억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었으면 도전 비전에도 6억 됐어. 삼양식품에다 1억 샀으면 지금, 예? 346억, 3억 4,600만 원 벌었어. 그런데 종목백화점 만들고 돈한 푼도 못 벌었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오늘도 단타해야 돈 버나요? 좋은 종목 사서 이익하면 돈안 버나요? 그러니까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사면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전문가님, 난 여섯, 우리 방에서 4개월, 전문가님, 난 여섯 종목 사가지고 그냥, 이나저나 그냥 묻어두고 그냥 버팅기고 있습니다. 도전 비전도 아직도 갖고 갑니다. 또한 분이 있어. 또한 분이 있어. 다 유료방에서 나간 분들 다. 어떻게 안 팔았어요? 전문가님. 아, 그랬어요? 대단하십니다. 그걸 버틴길 수 있었어? 떨어지는데도, 네. 아이, 좋은 종목이니까 안 팔지요, 뭐. 어, 자식한테 준다는 생각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고 갈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돈을 벌고 있잖아요. 에, 이제 그만 먹을래요? 뭐600% 나갔는데 그만 먹어도 상관없지, 그죠? 또 나가면 아쉽죠. 자, 화상회의. 그죠? 또 나간다. 기업을 믿어라. 기업을 믿으니까 좋은 일이 진짜 벌어지네요. 스타 모빌리티 이런 거나 사가지고요. 피해액도. 라임 자산에 1억 주전을 대었다. 이것도 돈 빼돌려가지고 있죠. 수백억 빼돌려서 이것도 차. 예? 기업 살린다고 해서 그래갖고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대. 부실 종목들. 아우. 정말 왜들 그러는지 몰라. 부실 종목. 급등 상한가 한다고 이런 거 먹으러 갔다 깡통 나는 거예요. 그죠? 에? 이제 뭔가 깨달음이 오죠. 부자업님 이제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와야 돼. 아, 맞아. 좋은 종목을 사면 그렇게 종목이 많아도 많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죠? 정말 몇 년을 들고 가면 정말 돈이 큰 돈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개인 큰손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다. 개인 큰손들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나하고 뭐가 다를까? 그죠? 좋은 종목에다 그냥 묻어뒀다는 거죠. 큰 수익을 갖다 내기 위해서 좋은 종목에다 그냥 묻어둔 거잖아요. 아, 동국제약에다 묻어놔서 지금 10년 들고 왔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죠? 삼양식품 제가 그냥 노래했는데 여러분 아무도 삼양식품 사는 사람이 없어. 제 방에 와서 제가 추천하니까 여러분 그때 사지. 삼양품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 도전 비전 산 사람 지금까지 들고 가는데 몇백 프로잖아요. 그걸 거기다가 왕창 샀으면 뭐, 뭔 일이 있었나요? 시장이 폭락했네. 뭐가 했네. 큰일 났네. 망했네. 그런 종목은 안 사고 전부 부실이 급등 상한가 간다고 그냥. 에? 그죠?
그러면 또 뭐죠? 우리가 봐도 삼양식품 간다. 그러면 이거 샀으면 여러분이 계속 간다고 음식료에서 대장은 삼양식품이다. 끊임없이 얘기해서 여러분들 알려줘도 그런 걸안 사. 안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전문가가 그냥 추천하면 그냥 다 사는 거야. 그냥 있는 대로. 주도주 알려줍니다. 대장입니다. 자, 사이버 결제 나갑니다. 대장입니다. 대장입니다. 주도주로 갑니다. 사세요. 자, 신고가로 나갑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아, 신라코리아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제발 좀더 사라 그러면. 어디 가서 사는 줄 아세요? 신라홀딩스 여기서 추천한다. 영미, 영미 그러면서 노래. 야, 너무 무진장 들었을 거예요. 영미, 영미 그러면서 주워 사라 그러면 그냥 안 사. 여기 가서도 안 사. 그냥 여기 가서 제발 사라 그러면 사. 이게 얼마를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에?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얼마를 갔는지. 수백 프로 나가는 동안. 올림픽 이후로, 그죠? 수백 프로가 나가는 동안. 400%, 이런 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바닥에서 400%가 날아가잖아요. 제발 사라고는 안 사고, 이 꼭대기에서 여기 가서 사는 거예요. 400% 나갔는데 왜 여기 가서 사냐고. 많이 깎아준다고 장대음봉 가서 사는 거예요. 또. 전문가도 또 추천이 나와요, 여기서. 장대음봉 간다고 또 추천해. 꺾었는데 뭘 사, 사기는.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정배열에 사라. 정배열이 꺾였으니까 팔라. 간단하지. 그냥 가는 놈을 갖다가 그냥 조금만 하면 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템플턴이. 참, 액션 스케어, 무슨 부실 때 KR 모터스, 뭐, 이런 거 사서 급등 먹어서 부자 된다고요? 이런 거살돈 있으면 저 전부 다 있죠. 그냥 삼양식품 갖다가 그냥 묻어버리세요. 와, 이런 거왜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면 하지 말래요. 아, 누가 뭐 사고 싶어서 샀습니까? 추천했으니까 샀지? 대본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 기업이 부실하면 사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가서 돈 급등 상한가 먹겠다고 그냥 쫓아댕기는 거예요. 바른전자 급등 상한가다 다 깡통 만들어버리고요. 어떻게요? 금방 무너져버리지. 부실 종목 사니까 금방 무너지잖아요. 에? 한진해운? 뭐 이건 무슨 부실 종목이잖아요. 절대로 사지 마라. 한 번도 추천해 본 적도 없어. 현대상선, 한진해운, 템플턴이 한 번이라도 추천해가 여기 여러분이 확인한다면 전문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한 번이라 추천해 본 적도 없어요. 왜? 이러니까. 에? 이러니까 걱정되는 거야, 이러니까. 워런 버핏이 그래서 종목을 검증할 때는 제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기업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동반하는지, 자기 자본 이익률 15% 이상 상승하는지, 자산의 실적 창급 능력이 있는지, 이런 기업을 매수한다는 여러분은 다 이런 걸 버려버려. 공부를 안 해서 몰라. 오늘도 급등 상한가 먹는다고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오늘 급등 나 상한가 나왔어. 그 사람 부자 만들어 줄까?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공격받아. 제가 이런 얘기하면 틀림없이 또 전문가들한테 공격받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발 좀 좋은 종목 좀 사라. 부실 종목 사지 말고 신신당부한다 그러면 공격받아요. 진짜로요. 여러분이 올바로. 알턴 스포츠 뭐 엄청나게 뭐 개발돼가지고 무슨 비싼 자전거라 이게 돈을, 뭐예요? 가서 상장 폐지로 가잖아요. 우리는 템플턴의 방은 돈을 못 벌면 일단 추천 안 나갑니다. 아무리 지능생명과학이 상한가 아니라 상한가 할아버지 가도 추천 안 합니다. 우리 의원들 여기 계시니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셔도 됩니다. 한 번이라도 추천했냐고요. 그죠? 올바로 가는 길, 부실 종목, 가지 말라, 제발. 신신당부. 주식에 대한 그래서 고소공포증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주식에 대한 고소공포증을 여러분이 극복해야 돼요. 그게 신고가로 가는 종목을 왜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고소공포증이라는 거예요. 갑이야? 왜? 우리는. 제가 우리 의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 업황이 변해서 이것이 화상회의 때문에 더갈 것이다. 돈도 잘 번다. 여러분은 고소공포증 버리고 분명히 정거점 신고가 행진 나갈 거다. 우리는 매수 들어가라. 그죠? 매수 들어가라. 그래, 신고가 행진 나가죠. 우리 부자업민, 그죠? 어우, 맞아. 저거 나간다고 사라 그랬어. 어때요? 멋있잖아요. 돈 벌잖아요. 역사적 고점 넘었잖아요. 천장이 뚫렸잖아요. 예? 무서워서 못 사나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 사갖고 가니까, 와, 진짜 천장을 돌파해버렸네?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그죠? 이거 가는 거예요, 이거. 네페스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냥 묻어두라. 묻어두라. 비메모리 반도체 대장이다. 네페스. 공매도에서 떨어뜨렸지만, 오늘도 또 올라가네. 안 빠진다. 그죠? 안 빠진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사가지고 쫙 떨어졌다가 시장이 폭락했대, 뭐 어쩌대, 그랬대 올라갔다 또 떨어지, 뭐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죠? 야, 저기 떨어지지도 않냐. 왔더니 반도체 하나 없어. 아, 세상에 반도체 하나 안 사고 맨 차트에 부실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은 진짜 뒤따 사고 있어요. 이거 올라가면 잘라먹고, 저거 올라가면 잘라먹는데, 나뭐 어쨌대나 없지, 나는 잘 몰라. 그거 잘라먹으려고 그냥 기다리고 턱받치고 있어요. 혹시 감이 연시가 돼서 내 입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좋은 종목은 못 가져가고, 큰 수익 나는 종목은 전혀 가져가지 못해.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고소공포증. 고소공포증에 걸려서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너무 올랐어요. 가치를 평가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안 하고, 고소공포증에 걸려서, 하, 내가 사면 떨어질까봐 겁나. 그죠? 내가 사면 떨어질까봐 겁납니다. 전문가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예? 그래요? 좋은 종목은 더 가는 거예요. 그죠? 더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로 가는 거잖아요. 왜 두려워해? 자, 주식에 대한 고소공포증을 탈피하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죠? 매도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손실이 아니라 주가가 다시 오른다는 두려움, 억울함, 후회. 맞아요? 내가 팔면 다시 오르지 않을까? 여러분이 한번 그 마력에 걸려들면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머릿속에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돈과 관련된 건 습관이 빨리 되니까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내가 팔면 저거 올라오면 어떡해? 그냥 못 잘라. 또 내가 팔라 그랬더니 반등해줘. 또못 팔아. 아, 그것도 또 팔라 그랬더니 또 떨어져. 팔라 그랬더니 또 다음날 또 올라와. 아이, 주식은 그렇게 팔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 큰 손들이. 여러분이 그걸 알면 이건 업황이 안 좋고 실적이 부진하니까 점점 떨어지겠구나. 과감하게 쳐내야 되는데 치질 못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눈탱이 밤탱이 돼버리는 거예요. 혹시 내가 팔면 올라와. 그러니까 난 죽어도 못 팔아. 매수에 대한 확실한 원칙이 있어야 팔고 나서도 과감히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원칙이 없기 때문이고, 본전과 손익보다는 향후 주가의 향방을만 가지고 매매 원칙을 정해놓는다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오로지 주가 차트만 보니까 떨어지면 무섭고 올라가면 무서워서 또 자르고 내려가면 본전 줄것 같으니까 또못 자르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은 조삼모개처럼 갈등의 연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분산 투자와 여러분이 기업의 실적을 분석하고 좋은 기업이라면 믿음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질문해 보면 트레이더의 습관화돼서 단기 급등한 날이 오면 얼른 급등해서 잘라먹고
중장기로 보유하지 못합니다. 본전에서 손실이 나면 그 종목은 본전이 올 때까지 절대로 팔지 못해. 그 업황을 보고 기업이 실적이 부진해지는지 안 좋은지 이런 것을 분석할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오로지 차트의 주가만 보고 그냥 부실 종목인데도 죽어도 들고 가죠. 본전 줄 거야. 오늘도 본전, 영업 실적이 점점 나빠진대, 부실하대. 그런데 그냥 죽어도 본전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86%까지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턱받치고, 아, 전문가가 어떻게 해줄 거야. 전문가가 어떻게 해주니까 저거 분명히 돈을 벌어줄 거야. 그렇게 믿었나요?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30만 원을 잃었다고 가정해보자고. 그 종목을 손절하고 가는 종목을 매수보라고 하면 절대로 본전 올 때까지 팔 수 없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뭐라 그러냐면 전문가님 저한테 비중 줄이라고 할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 부실 종목이니까 비중 줄이세요. 자르세요. 그러면 대본에 이릅니다. 전문가님 나 절대로 못 파니까 본전 올 때까지 비중 줄이라고 할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 정말 그럴 때는 참 가슴이 아파. 저게 많이 떨어질 걸 뻔히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저도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이 떨어질 텐데 저거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손실 났기 아까우니까 대번에 비중 줄이세요. 그러면 나 본전 찰 때까지 죽어도 못 팝니다. 우리 의뢰원 왔을 때 제가 진짜 안타까웠던 거죠. 아유, 팔고 삼양식품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삼양사를 팔고. 에휴, 고생할 게 뻔히 보이니까. 그죠? 여기서 아유, 제가 우리 방에서 공부하다 나갈 때 파세요. 삼양식품 사시죠. 비중이 많아서 나 죽어도 못 팔아요. 끝까지 갈래요. 에휴, 어떡하냐 저걸. 템플턴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멀리 못 갈 텐데 계속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저는 삼양식품 사라. 아, 기업은 나쁘지 않지. 물론 기업은 나쁘지 않지만 실적이 따라주질 못하니까 주가는 못 갈 거다. 에휴, 죽어도 안 팔았어요. 나 못 팝니다. 그래요? 어떤 건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사장 말만 믿고 그냥 1억 8천을 갖다 몰빵을 해놨습니다. 제가 볼 땐 많이 힘들 겁니다. 안 믿죠. 가는 종목은 사보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몰빵해놓고 죽어라 믿는 거. 어떤 분은 10년을 사장님 말 듣고 10년을 물타기를 4번이나 했어. 이럴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모르면 분산하면 되는데 그냥 있는 대로 자기 돈을 갖다 몰빵해 놓고 그 사장 말만 믿고 그저 사업 설명회 갔다가 사장 말만 믿고 왕창 샀는데 10년이 갔는데도 본전도 안 와. 마이너스 55%야. 이걸 어떡하냐고. 사장님 말 믿지 말고 주식시장에는 전문가도 믿지 말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 전문가님 70%, 여러분은 30%. 이해가시죠? 제 말이 이제 여러분의 가슴에 절절히 다가올 거예요. 왜 전문가가 저렇게 얘기할까? 전문가가 100%가 아니라 전문가 70%, 여러분 30%. 이해가시죠? 나도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수익이 점점 커지는구나. 우리 이런 한 분은 1년에 한 번씩 옵니다. 전문가님, 감각이 늦어졌어. 다시 공부하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야 감사하죠. 공부하러 와서 또 돈 벌, 또 종목 좋은 종목이 뭐가 나가는지, 업황에서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그걸 지금 공부하러 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또 4개월 공부하고 또 나갑니다. 아니까, 아, 내가 배워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해서 팔고, 이게 언제예요? 4월달이잖아요. 2018년. 그럼 삼양식품 어떻게 됐어요? 예? 제 말 듣고 팔았으면 죽어도 못 팔지. 2018년 4월달 얘는 떨어졌다가 오히려 지금은 올라가서 더 많이 갔지. 수익 났잖아요.
그러니까 삼양식품 사라고 그랬지요. 얘는 앞으로 좋은 일 벌어진다. 아니, 못 사지요. 저거 주거로 번전될까요? 쟤는 얼마나 떨어졌어? 엄청나게 떨어졌지. 얘는 지금 얼마 떨어진 거야? 주거로 떨어졌잖아요. 아이고. 이거 기업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죽어도 제 말 안 믿지. 아우. 에휴. 42% 빠졌으니 돈을 갖다 왕창 투자했는데 42%는 반토막 난 거잖아요. 반등했는데도. 그러니까 이 키높이 조정한다고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키높이 조정해서 반등했다고 그래서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중에 대장은 누가 나가는 거예요? 왜 사이버 결제, KG이니스, 다날 이런 것들이 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업황이 변하고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얘네들은 반등파로 끝나서 옆으로 횡보하거나 별 볼 일 없지만 걔네들은 더 신고가를 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고소공포증을 돌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건 한 개도 안 보고 그냥 그런 걸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안 키웁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고소공포증에 걸려드니까 아 이거 올라가는 신고가 내는 건 무서워서 못 봐. 간다니까. 더 간다니까. 그죠? 가장 좋은 투자 기회는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차지하는 반면 가장 위험하고 나쁜 기회는 재무적으로 가장 배우지 못한 투자에게 돌아간다. 이 말이 실감되시는 분은 3번. 실감 안 된다 그러면 4번. 그래서 앤서니 볼턴이 뭐라고 그러냐면 투자 주식 투자의 실패는 자신이 재무제표를 보지 않은 것에 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하고 나쁜 기회는 재무적으로 가장 배우지 못한 투자자에게 돌아간대잖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이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사람 책을 제가 딱 두 권 읽었나? 갑자기 아내가 오더니 당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꼭 읽으라는데? 아, 그래, 나 한번 읽어보지 뭐. 뭔 책인데? 뭔 책이래?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럼 사서 보지. 두 권을 봤어. 참 멋진 말이 하죠. 정말 멋지죠. 가장 좋은 투자기에는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차지하는 반면. 그러니까 템플턴이 뭐라? 여러분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투자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 왜? 잘못하면 내 돈을 뺏게 되면 가족이 위험해. 가정이 위험하잖아요. 가장 위험하고 나쁜 기회는 뭐예요? 재무적으로 가장 배우지 못한 투자. 재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앤서니 볼턴도 뭐라 그래요? 내가 주식 투자에서 실패한 것은 내가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실 종목 깡통 난 건 다 뭐예요? 재무제표를 보지 않았잖아요. 맞으신 분 5번. 여러분이 깡통 난 종목은 다 뭐예요? 재무제표를 안 본 거예요. 맞으시면 5번. 그죠? 깡통난 이후 다 과거에도 들여다보면 채무정보를 한 개도 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깡통나는 거예요. 템플턴도 똑같아요. 주도주로 심지어님도 어서 오시고. 템플턴도 똑같았던 거예요. 과거에. 하나도 안 봤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런 거 볼 필요 없대. 에? 그런 거 볼 필요 없대. 차트가 최고야. 저도 초보자일 땐 그랬어요. 차트가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여러분이 깡통이 안 나고 돈을 꾸준히 벌고 갈 수 있는 장기 투자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주식농부가. 재무제표를 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대. 어?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을 찌끔 번 사람들은 차트만 얘기해. PBR이 너무 낮아서 기업은 돈을 잘 번데 성장을 하고 있어. 요건 굉장히 멋있는 일이 벌어지겠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몰인 몰빵을 했더니 역시 돈을 수백억 벌어주더라.
누구예요? 민병기 교수도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떤 저 개인 투자 전문가도 그렇지. 저 뭐죠? 개인 큰손도 그렇지. 템플턴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식투자의 성공은, 주식투자의 성공은 어디에 있다? 기업의 이익을 내는 종목에 있다. 아니, 기업의 이익을 못 내는데 왜 거기 가서 매달리는 거죠? 뭘 보고 믿으려고?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을 보면 재무제표를 안 보고 기업의 이익도 못 내는 적자, 3년 연속 적자기에 유보율도 까먹는 종목을 그냥 사고 있어. 에? 그리고 장기 투자한데 추천주래. 아, 추천주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그런 거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야 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이 커지는 종목을 매수하면 여러분은 깡통 날 일도 없고 장기 투자하면 반드시 돈을 벌게 돼 있다. 반드시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아니, 동국제약을 10년 갖고 왔는데 판을 돈벌수 있잖아요. 에? 10년을 들고 와서 그냥 갖고 안에 돈을 벌잖아요. 근데 급등상한가 온다고 이런 거 갖고 가면 여러분이 감자당하고 3년 연속 직접 위에다가 10년을 들고 갔는데 벌긴 뭘 벌어요? 꽝이지. 10년을 들고 갔자 꽝이잖아요. 감자당하고 깡통나고 2대1 감자에다 감소. 에? 자본 감소. 지금 이거 뭐한거 10년 동안. 그냥 떨어지기만 했지. 뭐 장기 투자예요. 돈을 봅니까? 정말? 예? 여러분이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돈을 봅니까?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유보율 마이너스. 감자뿐이 더 합니까? 감자탕 먹어야지. 뜨거운 감자탕 먹어서 천장이나 튀지. 아니, 이런 거 샀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동국제약 샀더니.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아니, 10불 건 자리가 아무것도 없어. 돈도 잘 벌어. 501억, 영업이익이. 551억, 686억. 아니, 올해는 예상이 780억이래. 돈만 잘 벌어. 야, 이런데 동업하면 여러분이 깡통이 날까요? 회사가 망할까요? 시장이 폭락해서 망할까요? 안 망한다니까. 이런 건안 사. 정말 답답해. 그죠? 이런 건안 사고 맨 부실 종목 급등 상한가 먹겠다고 부실 그냥 어딘 가서 서울 식품 이런 거나 사고 있어. 아우 정말 답답해 정말로. 아우 이 급등 상한가 먹겠다고 이런 거나 사고 있어요. 팔아요. 그럼 안 팔아. 상한가 잘라 먹어야 된대. 아휴 그러니 아니 10년이고 20년이 가봤자 이꽝 아니에요? 상한가 잘라 먹는다고 이거 가서 세상에 제가 팔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래. 이 상한가 잘라 먹어야 된대. 여기서. 아휴, 여기서부터 계속 들고 오는 거야. 상한가 잘라 먹으면 뭐래, 마이너스지, 그래도. 그냥 죽어라 들고 가는 거예요. 어휴, 사가지고 와. 전문가님, 잘라. 잘라요? 아, 못 잘라요. 상 먹어야 됩니다. 에이, 돈도 못 벌잖아요. 버리세요. 아, 이런 거 팔아다가 그냥 여기 언제요? 2018년, 그저 5월 달에 그냥 팔고, 동국제약을 샀죠. 2008년 5월 달. 동국제약 샀다. 2008년 5월 달에 그냥 샀어. 아, 그냥 돈만 벌고 있잖아. 아니, 그냥 돈을 이렇게 벌고 있는데. 떨어지건 말건 그냥 5월 달에 사서 제 방에 왔는데. 제가 이거 사라 그랬어요. 사요. 그럼 얼마야? 31% 벌었어. 31% 벌고 가면 되잖아. 그냥 죽어라. 그냥 부실 종목 들고서 여기다가 투자해놓고 상한가 먹겠다고 턱받치고 있어. 아니, 2018년 5월 달. 이게 뭐예요? 상 나오면 뭐 있거든? 마이너스 31%야. 플러스 31%, 그럼 60%가 날라간 거네? 이거 먹겠다고 턱받치고 있어요. 에휴, 정말. 여러분이 보면 정말 답답하죠? 여러분 스스로도 답답하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답답하지 않아요? 왜 나는 공부를 안 해서 저런 종목에 눈이 갈까? 아, 좋은 종목은 다 버리고,
2000개 종목에 좋은 거 골라도 무진장 많은데 꼭 부실 종목 가서 그냥 그저 상 먹겠다고 달라붙어 있어요. 이거 주가가 얼마나 가는 거예요, 도대체. 8만 원 너무 비싸서 못 삽니다. 8만 원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이건 100원짜리니까 싸니까 사야 됩니다. 주식수 많으면 부자 된 느낌인가요? 좋은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거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 그럼 여러분은 깡통도 낼 수도 없고, 돈만 벌면서 평생을 가도 은행 갖다 이자, 이 은행 갖다 이자 놓으면 30% 나옵니까? 자, 그럼 얼마인가 기간이 한번 보자고요. 은행이 지금 0.97%, 0.9% 준다는데, 금리가. 야, 그러면 2018년 5월이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까지 30% 났는데, 은행이 30% 주가, 나 1000만 원 담았습니다, 전문가님. 1000만 원 담았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은행 1000만 원 담았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예? 30%? 예. 30%, 여기 30% 났다 그랬죠? 예, 대충. 30% 났으면, 지금 1년, 딱 2년 됐네요. 아, 은행에서 30% 줍니까? 은행 망할 일 있나? 우리 의견이 딱 들어왔는데. 전문가님. 나는 정말 어리석은 투자자네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아, 왜 진작 이런 방에 안 왔는지 몰라.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나 7년 수익률이 35%거든요. 7년 수익률이. 아, 가만 있어봐. 동국제약 7년 수익률은 얼마일까? 이, 천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우, 1월 2일날 난잘 동국제약 몰라. 그냥 돈을 잘 번대. 갖다 묻어놔야지. 7년 수익률이 277%입니다. 7년 수익률이 35%래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유, 5% 이자요. 적립, 지금 적금 부고 있거든요. 7년째. 그런데 35% 났는데. 전문가님, 이걸 보니까 내가 바보같이 7년 동안 동국제약에다 말았으면 277%를 벌었는데 나는 뭐 하는 거야. 7년 동안 35% 부자 되겠다고 미친 짓 하고 앉아 있었네. 아이고, 답답해요. 자책하지 말아요. 모르잖아요. 본인이 몰랐잖아요. 그랬더니. 하긴 그렇지. 몰랐으니까 못한 거지. 알았으면. 동국제약에다 갖다 놓고 7년 전에 적금을 붓으면 지금 돈이 얼마냐. 7년 전에 동국제약에다 돈잘 버는 기업에다 적금을 붓으면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에? 적금을 붓어도 거기다 적금은 이자에 이자 배당까지 받아가지고 복리의 마법으로 돈이 얼마 됐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만 투자했으면 돈이 얼마 됐어요? 매년 배당까지, 그죠? 아이고, 바보 같았네요. 진짜 나는 바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임없는 백테스트를 통해서 올바른 정석으로 가려는 거예요. 내가 뭘 했어요? 은행에다 적금 보면 돈 부자 되는 줄 알고 아직도 재테크를 뭔지를 몰라서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다 저축하고 있어. 바보같이. 적금 분대나. 이런 좋은 종목 사서 그냥 묻어두면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부자 되는 길이잖아요. 아직도 여러분은 못 깨달았나요? 에? 트레이더에다 부자 되나요? 오늘도 100만 원 벌어야 되나요? 그죠? 얘는 왜 갔냐? 하이트질로. 오늘도 올라갔나? 배당 받으러 가자고 갔다가. 아유, 하이트질로 올라갔나 모르겠다. 아유, 또 올라가네. 어우. 좋아, 좋아. 그죠. 여기서 사가지고, 그냥 가만히. 에이, 모르겠다, 나는. 그죠. 배당까지 주고, 61% 났네. 어우, 뭐, 괜찮지, 뭐. 그죠. 배당까지 줬으니까 한65%난거 아니야. 아휴, 좋아요, 전문가님. 은행 저축하는 것보다 60% 벌, 1년 넘게 60% 벌었으니까 뭐, 됐지요, 뭐. 그죠. 아, 이런 건안 합니다. 어느덧 급등상한가가 좋아. 오로지 마음이 가득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현재의 손익이야. 그래서 이 생각만 하니까 주식을, 그저 매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결정하기 어려운 거야. 매도하는 순간 손익이 확정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되고,
판 다음에 주가 흐름이 계속 신경 쓰여서 급등 나갈까봐 아유 내가 팔았는데 저거 상한가 나가면 어떡해. 또 급등 나갈까봐 팔지도 못하고 결국 잘 팔았는지 못 팔았는지 추적하게 되고 뇌리에 오래오래 남게 돼서 나는 트라우마에 걸려서 빠져나가지도 못하더라. 팔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과 손익의 확정, 그리고 주가의 흐름 등이 한꺼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에 팔고 나면 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더욱이 개인 투자자들은 장대 양봉이 나오면 자신만 빼놓고 상승한다고 쫓아가서 사고, 그죠?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매수하고. 맞아요? 나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그러시는 분은 5번. 상한가 나가면 급등 장대 양봉 나오면 쫓아가서 매수한다. 5번. 아니다. 난 이제 참을 수 있다. 6번. 장대 음봉이 나오면 싸다고 함부로 매수한다. 그죠? 장대 음봉 나오면 싸다고 얼른 가서 산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은 사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방은 장대 음봉만 사는 방입니다.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음봉이 나온다는 건 하락의 방향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더 떨어질 확률이 올라갈 확률보다 훨씬 더 많다. 이게 뭐예요? 게임이라는 게 주식 투자는 확률이잖아요. 확률 게임이잖아요.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이 쫓아가서 매수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가가 조정하거나 추가 하락하면 그때서야 매수 매도를 인내심이 없어서 자신이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음에도 자신이 사면 하락하니까 제가 살 때는 사지 마세요. 어휴, 템플턴 방에서 우리 나라라 형벌이님이 아 저거 나갑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얼른 가서 사야지 얼른 가서 사야지 급락했으니까 장대 음봉 나오니까 얼른 가서 사야 된대 얼른 샀다가 아 전문가님 쌍코피 났어 아니 더 떨어졌는데 여기서 사면 안 되나 그냥 장대 음봉은 싸다고 들었대 오늘 또 올라가네 오 좋아 좋아 그죠? 아까 업황이 변했다. 또 올라가네. 대장이다. 대장. 대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펀더멘탈을 생각하고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마음에 가득한 이놈의 현재의 손익 때문에 나는 갖고 가지도 못하고 쫓아가서 사고 떨어지면 그저 쫓아가서 사고, 올라가면 쫓아가서 샀으니까, 떨어지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아유, 많이 떨어져서 손절해야 돼. 손절하면 또싹 올라가 버리고, 아유, 미쳐. 기업은 분석할 생각도 안 합니다. 오로지 오늘 급등 상한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급등 상한가가 여러분 부자 만들어준다고.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에? 저런 거 그냥 중통국제약에다 1억 갖다 놓고 그냥 묻어놨더니 400%? 4억을 벌었는데 열심히 그냥 단타 친다고 4억 벌었나? 10년을 따라당겼는데 깡통 냈습니다. 전문가님, 나는 10년 동안 무진장 갖다 회비를 갖다 바쳤습니다. 제 방에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 어떤 분은 10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돈한 푼도 못 벌어졌습니다. 거기다가 현대상선에서 몰빵 투자하게 만들어서 깡통 냈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제발 좋은 종목 사세요.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실적 부진으로 한없이 하락 중인데 주가 하락할 때는 절대로 추가 매수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못 먹어도 상승할 때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왜? 주가는 상승할 때더 가는 거고, 하락할 때더 하락하는 거예요. 그게 확률 이론이잖아요. 주도주로 써먹어서 1000%가 넘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사갖고 제 방에 들고 옵니다. 큰일 났다, 저거. 2017년 8월 7일 날 제가 엑소원에서 런칭 방송하는데, 전문가님, 전문가님, 나좀 살려줘.
뭔데요? 마이너스 55%. 그왜 사셨어요? 사는 이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추천 주니까. 아, 추천 주면 무조건 사는 겁니까? 공부가 안 됐잖아요. 공부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실적이 점점 부진하지. 업황이 끝났잖아요. 주도주를 써먹었잖아요. 주도주를 써먹었는데 왜 들어간 겁니까? 추천 주니까 샀대. 마이너스 50억 잘라요. 잘라요. 전무관님 괴로워요. 나 10손가락이 다 아픕니다. 절대 못 잘라요. 55% 손실 어떻게 잘라요? 진짜 그랬습니다. 제가 잘라요. 끝났어. 당분간 어려워. 반등은 해주겠지. 그렇지만 어렵다. 왜요? 업황이 이제 끝났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잘랐습니다. 진짜로. 그 이후로 몇십 프로가 떨어졌어요? 40몇 프로가 추가 하락했습니다. 팔아다가 뭐 샀을까요? 삼양식품 샀습니다. 2017년 8월 7일입니다. 이 자리잖아요. 8월 달이면. 이해가죠? 볼까요? 대림 BNCO. 2017년 제가 여기 올 때가 8월 달 여기입니다. 자,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아유, 끔찍해요. 전문가님. 나 들고 있었으면 죽었어요. 죽었지, 뭐. 그죠? 예, 얼마 떨어진 거예요? 아이, 뭐, 리먼, 이거 저기 코로나 사태 말고, 그냥. 그것까지 해보자. 그래도 반토막이야. 또다시 55%에서 마이너스 또 50%또 떨어져. 삼양식품을, 그럼 뭐 사요, 팔아다? 삼양식품 사요. 삼양식품이요. 아우,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아유, 나 10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자르지 못하겠어요, 죽어도. 자르지 못하겠어요, 2017년. 예? 8월달. 여기잖아. 아유, 삼양식품 사요. 쭉 올라가서 이100% 수익 냈는데. 쟤는 들고 있었으면 죽었지. 마이너스 50%가 또 빠졌어. 110%를 벌어줬잖아요. 그래서 손실을 잘라서 가는 종목 사랬던 거예요. 와, 열받네, 정말, 생각할수록. 그죠? 뭔줄 알아야지. 그죠? 주식 투자에 대해서 뭔줄 알아야지. 여기도 지금 엄청나게 헤매는 사람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종목은 그냥 만척 수백 종목 들고서 쩔쩔쩔쩔 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예? 80명이 넘는 분들이 와가지고 지금 절절맬 거예요. 뭐. 그냥 알아서 가겠지. 공부하려고 그러면 돈이 아까워. 에이, 전문가만에 가면 돈이 아까워. 그죠? 여러분이 부실 종목 사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생명사. 많은 증권사에서 삼성생명 추천 엄청 합니다. 템플턴이 절대로 사지 마라. 시장은 그래서 탐욕과 공포로 이루어진 것이다. 기업을 분석하고 차트 분석으로 타이밍을 잡았다면 투자는 이제부터 마음 사업입니다. 그죠? 오늘도 급등상한가 먹어야 됩니다. 진짜로요. 가치 투자는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어주잖아요. 뭘 팔아요, 팔기는. 시장이 급반등으로 돌아설 때 추가 매수로 대응하면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손실을 복구하고 큰 수익으로 보답해준다. 에이, 안 해. 당신이나 혼자 하세요. 역배열을 샀다가 코피 터지는 거 봤습니다. 정배열 할때 우린 추천을 그냥 해갖고 죽어라 샀습니다. 기업에 쌀을 사라 그럴 때가 이랬대. 그런 거 사라 그러면 안 사고. 오로지 급등상한가가 너무 좋아. 그죠? 급등상한가 너무 좋아. 우리도 상 먹었으면 부실 종목 사가지고 깡통으로 갖고. 이역 친구 말만 듣고. 아이고, 저걸 어떡하냐. 에, 삼성중공업 13번에 물타기로다가 그저 돈 벌겠다고 죽어라 물타기했습니다.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기본 원칙에 충실하라. 오늘 아침에 심심해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EPL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작년 한 해 동안 축구 경기가 끝났으니까 최고의 골에 손흥민이 골이 두 번이나 두 개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첼시 골을 한번 넣을 때 하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그때 뭐죠? 또 70m가 넘는 곳에서 드리블해서 혼자 몰고 가서 골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게 두 개 올라왔더라고요. 30골을 선정했는데 손흥민이만 두 골을 갖고 있어요. 자, 그건 뭐죠? 왜 템플턴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뭐예요? 기본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 아버지가 손흥민을 가르쳐서 주력이 빨라야 된다. 공격수는 주력이 빨라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는 계단 뛰어오르기 그 제자들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럼 근육이 많으면 달리기를 잘할까요? 참 유튜브 보면서 제가 또 한번 경험을 했는데 경륜 선수가 허벅지를 보니까 얼마나 두꺼우냐 하면 장난이 아니게 두꺼워요. 에? 허벅지가 그냥 알통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웬만한 여자분의 가슴, 그죠? 에? 허리둘레처럼 굵고 엄청나게 굵고 그래서 달리기도 잘할 줄 알았어. 해봤어. 어림도 없어. 13초 8이야. 100m. 손흥민이하고 같이 뛰면 따라오지도 못해. 11초 때를 뛰니까. 그죠? 다리만 굵으면 잘 뛰는 게 아니야. 그죠? 자, 이런 것이 아버지가 기본에 충실했다는 거죠.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템플턴은 여러분을 기본에 충실하도록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여러분은 주식에서 깡통이 안 나고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고 부자가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가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에도 지배를 받기에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고평가되고 저평가되는 것이 부일비재로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어떡할 거냐? 성공한 투자자와 실패한 투자자의 차이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투자의 기본 원칙에 충실했느냐 아닌가일 뿐이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했나요? 안 했잖아요. 전문가만 믿었잖아요. 부실 종목 샀잖아요. 기본에 충실 안 했지요. 그러니까 다 아픔을 경험했죠. 기본에 충실 안 해서 재무 분석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그래서 나는 깡통 나본 적 있다. 그러신 분 한번 1번 눌러보시죠. 기본에 충실 안 했으니까 여러분이 깡통 나는 거예요. 템플턴도 똑같았습니다. 템플턴도 1번. 그죠? 예. 네. 템플턴도 1번입니다. 여러분은요? 나 기본에 충실 안 했기 때문에 깡통 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1번 눌러보세요. 부끄러워요? 아니요.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자고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연예인이 돈 벌어준다고, 그죠? 보타바이에 가서, 예? 몰빵 투자했다가 깡통. 연예인이 돈 벌어도, 양현석이가 돈 벌었다 YG 플러스 8,500 갖다 놓고 엄청나게 손실을 잃었죠. 이게 다 뭐냐면요. 예? YG 플러스. 양현석이가 돈 벌어줍니까? 보니까 이번에 자산운용도 보니까 무슨 그죠? SM을 갖다 담지 않았나? JYP 엔터 한국투자벨지는 SM과 JI 두 개나 다 들었어. 이거 뭡니까 이거? 여기서 8,500당 8,500만 원 담고 들고 와. 양현석이가 돈 벌어준다고. 아휴.
많이 고생되겠네. 자, 잘하고 있네요. 그죠?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들은 카카오도 잘 가고 있네요. 그죠? 삼양식품도 잘 가고 있고, 전기차,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또 누가 슬슬 나가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주식 투자 성공하고 싶다면 투자하기 전에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는 무관하게 변동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는 평균 회계 원리를 믿고 그죠? 여러분은 저렴한 주식을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면 투자에서 이기는 겁니다. 가치 투자라는 게 뭐예요? 기업이 가진 실제 값어치인 가치가 가격인 시가총액보다 싸게 거래되는 경우에 매수하는 투자법이에요. 가치 투자가 뭐라고요? 기업이 가진 실제 값어치인 가치가 시가총액보다 싸게 거래되는 경우에 매수하는 투자법. 아, 정관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뭐예요? 수익가치, 성장가치, 그 다음에 자산가치 대비 싼 종목을 매수했다가 시가총액보다 싸면 샀다가 시가총액보다 높아지면 매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볼 생각을 안 해. 그죠? 볼 생각 안 하죠? 여러분 뭘 봐요? 뭘 보죠? 폭락장이 전개될 때 성장성 있는 유망 종목을 섣불리 처분하는 것이야말로 심사숙고해야 된다. 기업의 기초가 튼튼하다면 반등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시간 문제로 올라갔잖아요. 폭락할까요? 모릅니다, 저도. 지금 박스권은 움직인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매년 어느 기업이 해마다 천억 원의 순익을 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천억 원 이하라면 이 기업은 확실히 저평가 종목이죠. 그러면 매수해도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산가치가 풍부해지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이 배당도 많이 주면서 실적이 좋은 기업을 찾아서 매수하는 거라 그래도 안 해. 자, 재밌는 얘기입니다. 한마디 더 해볼까요? 진짜요? 예. 그러면 주가 상승의 최고의 모멘텀은 뭘까? 주가 상승의 최고의 모멘텀은 뭐예요? 기업의 이익 증가잖아요. 한다는 거예요. 기업의 이익. 그러면 주식 투자 성패를 결정하는 것도 뭐예요? 결국 기업의 이익인 거예요. 결국 주가란 기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만들어내는 순자산의 쌓임, 그리고 순자산이 늘어난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뭐가? 주가가. 이러한 주식은 시장이 폭락해서 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상승장이 오면 가장 먼저 상승한다. 상승장이 오면 가장 먼저 상승하는 기업이 누구라고요? 역시 기업의 이익이 커지는 기업이다. 기업의 이익이 커지는 기업이다. 무늬만 모멘텀인 테마주를 따라다니기보다
자산 가치가 풍부한 주식 가운데 시장이 관심을 가질 만한 모멘텀 있는 주식은 매력 있는 투자다. 테마는 보너스로 생각하라. 기업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결정한다. 주가는 기업의 이익 따라, 기업의 이익에 따라, 그죠? 가는 이익의 함수래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다? 수급이 중요하다. 수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기업의 가치와 실적이잖아요. 수급이 우선입니다. 막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수급을 결정하지만, 수급이 결정하지만, 주가는 기업의 이익을 따라가는 이익의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템플턴은 이익이 커지는 기업을 매수하면 여러분이 깡통나지도 않고 부자 되는 길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급에 집착하다 보면 단기적으로 이익 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손실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가리는 겁니다. 어우, 정원이 왜 그걸 잘안 보게 돼요? 그죠? 그런 걸안 보게 돼야 되는데 잘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아, 고영이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삼양식품 그랬고, SNS텍, 어우, 잘 나가는데? SNS텍도 떠나가나요? 또 나가네. 오, 좋아, 좋아, 좋아. 우리 의전도 사격 수익 점점 커지네. 참. 아니, 뭔 놈의 종목이 이렇습니까? 떨어지지도 않고요. 인수 같은 종목 가끔씩 떨어져야 되는데. 가만 있어봐. 떨어져야, 그죠? 떨어져야 우리는 뭘 사는데. 자꾸만 올라가네. 아니, 무서워서 난 죽어도 못 사요. 전문가님. 이런 걸 여러분이 살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템플턴을 추천해서 진짜로 가죠. 그죠? 좋은 종목이 또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시간이 어느덧 예. 인지 부조화 세 번, 일곱 번째가 또 있는데 자꾸 더 갑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까짓거 인지 부조화에서 벗어나라.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안목 잘 모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로마의 케사르가 그랬습니다. 탐욕이 차트를 만들 믿게 만들고 업종이나 기업 분석을 배우기 힘들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힘들어하므로 차트만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은 같은 믿음이 생겨서 잘못된 투자 방법을 할수 있다는 거죠. 불행은 기업이 성장하는 시간, 저평가된 기업이 재가치를 인정받는 때까지 여러분이 걸리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과도한 수익을 바라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못 기다려서 수익을 커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시장의 수익률 얻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더큰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이 그 고통을 참고 있을 때더큰 수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안 하고 뭐죠? 오늘도 잘라야 돼. 매수만 있고 매도가 없는 인지 부조화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매도는 있고 매수하지 않는 인지 부조화에서 벗어나. 인지 부조화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인식과 행동이 서로 상충되어 모순이 발생할 때 이를 모면하기 위한 자의적 행동이나 맹신의 현상을 말해요. 우리는 모순된 사고방식을 갖고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러죠?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가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인지 부조화가, 이게 단타를 매매하다가 보면 인지 부조화에 빠져서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요. 빨리 단기로 잘라 먹어야 부자가 되는 줄 알고 또 잘라요. 아, 전문가는 잘라 먹었는데요. 아, 그래요? 또 올라가네? 잘했나요? 아니요. 대번에 그럽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도 하고 기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인지 부조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 수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인지 부조화에 빠진지도 모른 채 주식 중독에 걸려서 자동으로 손이 나갔습니다, 전문가님. 무슨 말이에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전문가님 추천해서 수익 나는데 그냥 자동으로 손절했어요. 수익 챙겼어요. 안갈것 같아서. 더 나갑니다. 자기 인지 부조화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습관이 됐으니까. 그것이 정답인 줄 알거든. 늘 잘라야 돈을 많이 버는 줄 알고 정답에 갖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동국제약 샀으면 어떻게 400% 났다. 삼성전자 사면 그만큼 못 나요. 그죠? 200%, 200몇 프로 나죠? 주가는 단기적인 변동이 있더라도 결국 펀더멘털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면서 주가도 회복된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공부를 안 하죠. 그래서 주식을 사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많이 올라갔네요. 많이. 뭐 4월 18일부터 수소경제 일어난다 그러더니 다시 연기됐나 모르겠네요. 오늘 일진다이어가 강하게 나가는데, 뭐 킨텍스에서 뭐 수소경제를 한다 어쩐다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수소 종목들이 다 올라가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가는 방법,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종목들을 몇 개를 보고. 자, 이것이 종합주가 갔을 때의 방향입니다. 그죠? 자신만의 방법을 꼭 만들어 가시고요. 그죠? 예. 자신만의 방식을 가져갔을 때. 이거 추천하니까, 전문가님, 이거 왜 추천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해. 아,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기 때문에 매수합니다. 기업의 재무 분석을 들여다보아야 할지 몰랐어요. 아, 추천하면 그냥 샀거든요. 아, 그래요? 추천하면 그냥 샀대. 그러니까 부실 종목을 골라내질 않아서 깡통으로 가는 거죠. 그죠? 반드시 여러분은 분석하고요. 한진칼, 지난번에 남매 싸움지라서.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역발상 투자.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남들이 어려울 때 물질을 가져간다. 두려움을 가져라. 그죠? 시장은 블랙스완을 잉태하고 산다. 아무것도 오지 않을 것 같아도 우한 필름이 왔다. 그죠? 요즘에 이제 책을 한권 사서 보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켄 피셔의 이제, 시장의 역사는 반복된다인가요? 제목이 모르겠다.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제가 이제 머리말을 읽었습니다. 어제. 책을 하나 사서. 자, 여러분이 주식은 어떻게 가는 건지. 그죠? 좋은 종목이 오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시장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악재는 서서히 거치는지 2021은 60일선을 돌파 나가려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201. 어우, 드디어 60일 올라탔습니다. 시장이 안 된다고 쌍바닥을 잡을 거라고 그런 건 믿지 말고 가라고 그랬지요. 001. 어떤 것도 믿지 마라. 좋은 기업을 매수하라. 박스권이다. 일단 박스권, 두 번째 박스권 넘어가면 좋겠다. 확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다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올리라고 그랬으면 올리면, 될 수만 있다고 그러면 다 올려버리고 싶어요. 자, 주식 투자 어떻게 하는지 좀 아셨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요리 오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를 활용해서요. 요리. 그죠? 예? 방송 시간, 저녁 시간 있습니다. 저녁 시간. 금요일만 없어요. 무조건 와야죠. 공부하라. 공부 안 하면, 그죠? 예. 평생 전문가의 노예 된다. 그죠? 40강의를 들어서 주도주를 어떻게 잡는 건지. 초보자가 알아야 될 거.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그죠? 또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심리적 분석. 역시, 그죠? 포트폴리오 전략. 이거 공부가 우선입니다. 투자가 우선이 아니에요. 공부 안 하고 투자하면요, 돈 다 뺏깁니다. 제발 공부하고 가자. 이벤트를 활용.